신영 씨한테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내리 간섭해? 네가 강신영 애인이라도 돼? 한동안은 달리한테 집적대더니 이젠 이혼녀한테 관심 있냐? 말 조심해. 그동안은 형이라고 참아줬지만 쓰레기한테 인간 대접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아. 한 여자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양심도 죄책감도 없어? 이거 못나! 백 기자님 그만해요. 사람들 봐요. 괜히 백 기자님 얼굴만 깎여요. 유라 들고요. 이제 보니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시구만. 언제부터 둘이 짝짝꿍 눈이 맞은 거야? 능력조와 강신영 남자 후리는 기술이 백단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살면 유라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될걸? 니놈이 여길 왜 드나들어? 한번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남의 일하는 직장 찾아와서 인기 코끼 물고 난리야? 너 내 손에 뼈 분쇄 되고 싶냐? 뭘 봐? 나가는 문도 저쪽이야. 정말 온 가족이 깡패야 뭐야? 진짜 씨. 잠깐만요. 유라 선물이에요. 유라랑 모처럼 나들인데 예쁜 옷 입고 사진 많이 찍으라고요. 이게 뭔데요? 와 예쁘다. 엄마랑 나랑 똑같이 입는 거야? 유라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아저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아저씨랑 놀고 싶은데. 안 돼 유라야. 아저씨 일하셔야 돼. 유라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럼 같이 가요. 유라가 원하잖아요. 잠깐만 있어요. 차 금방 가져올게요. 백 기자님! 결과 나왔나요? 임신 맞아요? 임신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헛구역질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위험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처방 받으세요. 현재 자궁 내막이 많이 손상돼 있고 나팔관도 한쪽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신이 어렵다고요? 전혀 불가능하단 말씀인가요? 유산을 한 적 있다고 하셨죠? 당시 염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딱 100일 동안만 저 김밥집에 취직해서 한번 일 좀 배워봐. 그때 가서도 생각 안 바뀌면은 내 가게 하나 생각해 볼 테니까. 아 그냥 지금 차려주시지. 아 뭘 100일씩이나 기다려요. 궁여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차리면은 설거지는 엄마가 해주도록 할게. 누구 마음대로 씨 엄마가 자리 안 할게 차요? 나 가족이라고 막 취직시키는 거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제대로 면접 봐서 뽑을 거니까 김치국도 마시지 마세요. 지금 면접은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주방에서 무슨 뭐 설거지 하는데 뭐 얼굴 볼 거야? 귀향이면 다 훔치 말하고 누가 같은 돈 주고 다닐 걸 시험 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돈은 삥땅 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한 말 그런 거 다 뻥이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원수되니까 자식도 쌩까는데. 아이고 저를 낳아준 부모한테 왜 무슨 말벌이야 머리야 그게. 누가 낳아달라고 사정했대요?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고 돈만 주고 내빼면 그게 다 부모예요? 3살 때부터 가정부 아줌마랑 둘만 살아서 가정교육 그딴 거 모르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졸린다. 가슴 잘겠다. 아이고 아니 이런 쌍퉁바지 그 어디 시입에서 두 다리 뻗고 누워. 얼른 안 일어나. 아이고 가만 놔둬. 에이그 엄마 없이 컸다는데 시엠이 부실한 무릎이라도 베고 그냥 잠깐 자라고 놔둬. 에이그 자식은 엄마 냄새 먹고 크는 건데 우리 유라나 까지 생각이 나서 왠지 짠하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사시는 집은 탑스타 신달래와 어울리지 않아요. 신중하게 고민해서 고른 집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집이요? 앞으로 달래 씨가 누릴 것도에 비하면 이 정도 집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주는 전속 계약금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래 아버님께서 경영하실 매장은 내일 오픈 예정입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근데 달래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네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이사부터 하세요. 사람 시켜 웬만한 가구들은 다 갖춰놨으니까 따로 준비할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집이 우리 집이라니. 유라야, 이게 매너치라는 물고기야. 유라 오늘 물고기 많이 보고 아저씨랑 물고기 이름 누가 더 많이 외웠나 내기할까? 유라가 이기면 다음에 만화영화 보러 갈게. 아, 신난다. 자, 약속. 약속? 오늘 너무 시간 뺏어서 어떡해요. 유라 덕에 모처럼 실컷 노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릴 때 아빠랑 엄마 손잡고 이런 데 놀러오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엄마, 우리도 사진 찍자. 아저씨도 같이 찍어요. 아니야, 엄마랑 둘이만 찍어. 아저씨는 싫어요. 아저씨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거란 말이에요. 아유, 이쁘게 생겼네. 아유,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가족끼리. 아빠, 아이 좀 재밌게 좀 살짝 좀 웃으세요. 아유, 엄마랑 다정이. 예, 예, 아이 가까이요 참. 예, 좋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는 거야? 어. 근데 오빠가 여기는 어떻게? 고모, 오늘 엄마랑 아저씨랑 수족과 갔었어. 피자도 먹고 엄청 재밌었어. 아, 유라가 졸라서 그렇게 됐어요. 아가씨, 드라마 잘 된 거 축하해요.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어요. 네, 고마워요, 언니.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들어가. 내일 전화할게. 이라도 잘 자. 오늘 즐거웠어요, 공주님. 여보자. 아저씨도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안녕. 우리 공주님도 고모랑 조심히 들어가. 어서 타요. 아가씨, 그만 갈게요. 아무 말 하지 마요, 그만 가니까. 갈게, 달래요. 말씀 드려야 될지, 아 이렇게 염치 없이 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달래 씨한테 잘 부탁한다는 제 청탁인데. 아, 안녕하십니까. 달래 오빠 신머루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아, 신머루 보좌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필요하게 있으면 뭐든 부탁하십시오. 가족처럼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식구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부모님과 식구들 앞에서 허락받을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 허락이라니요? 달래 씨하고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교제라니 이건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 실장님, 이미 제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 이 사람만 신경 쓰지 마.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도 내 뜻을 분명하게 밝혔을 텐데요. 나 질투가 심한 놈이라. 제1그룹 안주인 자리가 성에 안 찬다는 뜻인가요? 아, 연우야, 네 엄마가 보내서 온 모양인데 오늘은 중요한 손님만 계시니까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엄마 왜 이래? 연우 오빠 내가 초대했어. 우리 집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손님이고 구실장님한테 밀려나갈 이유 없어. 아니야 달래야, 어차피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 매장 오픈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들릴게요. 그래, 고맙다. 아, 이렇게 가서 어째? 오빠, 같이 가. 내가 말하기 전에 여기서 한 발짝도 빼지 마요. 이거 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번 달에 좋은 소식 좀 있어요? 못 찾았다고 전화만 달랑하게 죄송해서 얼굴 한번 뵈려고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덤들 못 기다리겠어요. 포기하지만 마시고 딸 찾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찾아주세요. 아, 잃어버린 곳이 틀림없이 이 부근 맞으시죠? 그렇다니까요. 여기가 옛날엔 아주 커다란 시장이었어요. 제가 딸 찾으려고 여기서 가게 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어? 이게 누구야? 아니, 이 우물단지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뭐, 우리 가게 해코지라도 하려고 왔어? 그쪽 볼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어디 어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잘라먹고 도망을 쳐? 그러게 벌건 대낮에도 고개 못 들고 다닐 일을 왜 하고 사는 거니?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죠. 나 못 들고 이럴 시간 있으면 앞으로 강신영이 뭐 먹고 살지나 고민하는 게 어때요? 내가 맘만 먹으면 그깟 계약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게 끝까지... 너 잘 들어. 너 한 번만 더 우리 신영이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트위터에 올릴 글 좀 정리하고 있어요. 트위터 개설했어요? 진실의 입? 백 기자님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신머루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지른 불법 활동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모든 증거가 확실해지면 전부 트위터에 공개할 생각이에요. 신머루가 공천받게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쪽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신영 씨가 다칠까 봐 겁나요. 힘든 일 각오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거고 어쩜 신문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 가로크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요. 참, 내가 말한 선배는 만나봤어요? 황범이 과거에 대해 뭐 좀 알아냈어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대단한 과거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오늘 다시 찾아가 보려고요. 임신이 아니라고? 실망했어? 미안해. 미안할 건 없지만 이럴 때 애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 간신히 아버지 엄마 맘 잡아놨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건강하니까 곧 생기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유라랑 더 놀아줄 수도 있고. 머릇이 공천 결정되면 바빠질 거 아니야. 저기 나 오늘 동창 모임 있으니까 저 의원님 모시고 오늘 지역구 행사 좀 참석해. 그분들 술 좋아하시니까 분위기 좀 잘 맞춰주고. 술? 아, 오늘 나 몸이 좀...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머리씨표 확실히 잡아줄 테니까. 황보미 씨를 전에 재수 씨라 부르신 거 보면 황보미 씨가 결혼을 했었나요?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내 후배와 거의 부부처럼 같이 살았죠. 맘 약한 내 후배놈이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먹고 사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국회에 입성한 뒤 처참하게 버림받았죠. 뱃속에 아이까지 지워버리고요. 그럼 후배분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고 술에 만취해서 자살으로 그만. 죽었던 말씀인가요? 듣고 계시죠? 교수님께 꼭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예요. 이제 제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교수님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래서 행복했으니까요. 고마워. 마지막 선물 오래오래 기억날 거야. 저 월요일에 미국으로 떠나요. 더 이상 교수님 옆에 남을 염치가 없어서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 누나 죄 용서해주세요. 내 가슴 속에 사랑도 내 눈물처럼 저 빗물처럼 모두 하나 둘씩 자꾸 흘러내려. 엄마가 짜준 조끼 이제 벗어버려도 돼. 엄마에 대한 죄책감 더 이상 갖지 않고 살길 바래. 그리고 널 위해 쓴 시야 고마워. 죽어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저 월요일에 미국으로 떠나요. 엄마, 심심하면 나하고 같이 산책 갈까? 아니, 네 아빠 오면 같이 갈래. 아빠라니. 커피 마시고 싶다. 엄마 커피 한 잔만 줘. 지금 마시고 있잖아.
그렇구나. 졸려. 낮잠 좀 자야겠어. 아빠 옮겨. 축하해. 드디어 지도부에서 당신을 공천 유력 후보로 발표했어. 이변이 없는 한 당신이 남산구 국보당 후보로 확정된 거야. 고마워. 이게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그동안 애썼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홍보자료 내주고. 아니야. 나보다 구실장이... 아니지. 이제 구사장님이지? 구사장님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영향이 커. 언제 따로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려. 알았어. 그러려던 참이야. 은혜. 신보좌관 축하하려고 일부러 들리신 거죠? 지금 마냥 히덕거릴 때가 아니야.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트위터 중에 진실의 입이라고 들어봤어? 진실의 입이요? 정치인의 숨은 얘기라는 건 들어봤는데. 그럼 그 정치인이 바로 신보좌관이라는 얘기도 알고 있어? 예? 저요? 혹시나 해서 게시자를 추적해보니까 신보좌관 와이프 강신영이더군. 강신영? 지금 팔로우만 해도 50만이 넘었고 신보좌관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어. 당선되면 안 되는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막판에 공천에 뒤집힐지도 몰라. 나까지 물먹을 수도 있고. 일단 사퇴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신영, 그 여자가 기어이. 주문하신 보석 세트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 극장 예약은 어떻게 됐어? 시키신 대로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달래 씨 스케줄 체크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신모루예요. 드디어 때가 됐나봐요. 같이 가줄까요? 아니에요. 나 혼자 만날게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서로 정떨어져서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진드기처럼 들려붙어서 사람을 괴롭혀? 당장 트위터 활동 그만둬. 잊었어요? 당신 국회의원 못되게 막을 거란 말, 당신 버러지로 살게 만들 거란 말, 내 말 헛들어 들은 거예요? 이제 공천 확정되면 바로 선거운동 시작인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퍼뜨려? 혹시 상대당에서 나 낙선시키는 조건으로 뭐라도 받은 거야?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법이겠죠. 하지만 벌써 흥분하지 마요.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연산문하고 논문들 내가 전부 써준 거 잊지 않았겠죠? 당신 모든 각오는 전부 다 내 손에 있어요. 정말 끝을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지금이라도 출마 포기하고 내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그럼 마지막 관용 정도 생각해 볼 테니까. 잘난 척하지 마. 지금까지 온 건 순전히 부미덕이었어. 당신은 내 자존심을 뭉개고 가정 깬 파렴치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안 줘! 버려시키면 정말 혼내줄 거야? 네 엄마한테서 네 아빠 뺏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말 들어. 아줌마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오면 다 알려줄 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버님. 어?
유라야! 너 이 밖에는 뭐 입고 있어? 어? 아니 이걸 왜 여태 안 버리고 기분 나쁘게 시리? 어? 유라야 이리 와 아줌마가 벗겨줄게. 어머 저리 가 아줌마 미워 나오지 마! 유라 왜 그래? 뭐가 생각난 거야? 어?